네, 우리 영화배우 박희순, 최정윤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도 큰 박수로 네, 홍보대사 박희순, 홍보대사로 위촉함에 이 위촉장과 위촉패를 드립니다. 2000 춘사상 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인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홍보대사 최정윤 귀하를 제17회 2000 춘사대상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함에 이 위촉장과 위촉패를 드립니다. 2000 춘사대상 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인영.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촉장과 위촉패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촉패를 만드신 청타 이일구 선생님은요, 31년간 우리 구청사기 나를 지정한 장인이십니다. 이제는 청타위를 운영하고 계시며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일본과 중국 순방길에 가져간 선물로 선정되기도 한 네, 그런 부자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희순입니다. 그 한국에 굉장히 많은 영화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예술인의 이름을 걸고 개최되는 영화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화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화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화제에 홍보대사로 이렇게 위촉이 돼서 과연 제가 이런 영화제를 홍보할 만한 인물인지 굉장히 걱정도 되는데 위촉된 만큼 열심히 영화제를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정윤입니다. 예, 요즘 특별히 영화를 찍은 게 없는데 저를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에서 열린 영화제여서 더욱더 저는 감회가 남다르고요. 또 한국인은 뭐니 뭐니 해도 밥심이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춘사대상 영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나중에는 이 영화제 작품을 출품하는 배우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